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자, 오늘 반찬 토론 주제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4달러. 어허, 7달러. 아, 형님이 무슨 소리. 4달러. 아이, 건강이 먼저지. 7달러. 아, 이건 정말 양보할 수 없습니다. 4달러. 아, 이런 거 좀 그만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PD가. 재밌는데요. 아, 재밌으십니까? 처음이라. 예. 예, 예. 예. 자, 앞서도 저희가 반찬 토론 주제, 말씀드렸는데, 애연가들은 뭐 눈치 챘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무슨 달러 타령이나 하냐, 이런 좀 생각하실 텐데,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개당 4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의 담배값을 10년간 OECD 평균 수준인 7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달러냐 7달러냐 담배값 인상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의견과 함께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계시면 금연 성공담까지 자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부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예, 아, 음악 꺼주시고요. 자, 팀장님.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PD가 이런 거 시키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재밌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요. 자, 그,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올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팀장님은 7달러 파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4달러 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저도 뭐 많이 피우진 않는데 가끔씩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아, 그래요? 예. 사실 올려서 좋을 건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그 예. 보건복지부가 그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표가 뭐냐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0.4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일생생활이 가능한 수명을 말하는데 이걸 이제 2030년까지 73.3세로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거든요. 예. 이 안에 이제 좀 흡연율을 낮춰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어서 저는 뭐 온 국민이 건강할 수 있다면 네 저도 뭐 이참에 좀 끊어보고 예, 예. 네 올리는 거 찬성입니다. 자, 그 7달러 파지 않습니까? 네. 담뱃값이 이제 8,0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네. 우리 팀장님께 네. 팀장님은 뭐 제가 이제 오래 알고 지냈지만 인심이 좀 후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팀장님께 담배 하나만 좀 꿔달라. 8,000원이 됐는데. 아, 8,000원 됐는데 한 대만 예, 좀 예. 빌려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 그거 주긴 주는데 나중에 갚으 꼭 받아낼 것 같아요. 아, 갚아라. 네. 아, 쪼잔한 사람이었네. 아니,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2,500원 하다가 4,500원 올랐을 때. 맞아요. 예. 그 에티켓이 있었어요. 서로 한 대만 주세요. 요거 안 하는 걸로. 초반엔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4,500원 된 게. 적응이 됐어요, 근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예.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한 가지씩 빌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규칙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거 빌리면 안 돼요. 예. 막 그리고 하나 꿨으면 갚아야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8,000원 되면은. 예. 저 담배 한 대만, 한 가치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주제가 지금 약간 담배 대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잡고요. 일단은 2014년까지 네. 2,500원이었던 담배 값이 거의 뭐 두 배씩 오르면서 4,500원이 됐는데, 네. 당시에는 뭐 20년치는 올린 것 같다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네. 대폭 올린다니까 저는 일단 네. 반대인데 반대하는 네. 이유는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더 고통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자, 네, 그 전에 네. 네. 일단은 그 담배 가격의 역사 한번 좀 읊어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담배 가격이 지금 그래도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싼 편이고요. 예. 그 1945년 조선 군정 때 처음 담배가 출시가 됐습니다. 예. 당시 가격을 봤더니 한 갑에 3원이었어요. 아, 3원. 뭐 3원.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싼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쌀 한 예. 가마가 45원이었으니까 사실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 담배가 사치품이었습니다. 아, 그렇겠죠. 꽤 비싼 물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2015년 인상 당시에도 OECD 평균이 약 6,000원에서 6,500원. 우리나라 지금 4,500원이잖아요. 제가 그 다른 국가들 얼마인지 좀 조금 전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 호주는 한 갑에 지금 23,000원이고요. 예. 뉴질랜드가 22,500원, 아일랜드가 15,500원,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뭐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위스까지 다 10,000원이 넘습니다. 비싸네요. 그리고 핀란드도 9,500원. 예. 뭐 미국이 한 8,500원인데 미국은 주마다 뭐 한 두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지만 평균치가 이렇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한 중간보다는 밑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가장 싼 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900원인데 예. 어쨌든 거기는 이제 경제 수준에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우리가 아까 연기한 것처럼 7달러, 8,136원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아직 OECD 중에서는 좀 싼 편이고 그래서 인상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담배값 같은 뭐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 권고 수준에 굉장히 미흡하고 이게 사실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10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예. 흡연율 보니까 2018년 지금 성인 남성 흡연율이 36.7%인데 예. 이걸 이제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 근데 뭐 가격 낮춘다고 흡연율 낮아지겠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성인 여성도 예. 현재 흡연율이 한 7.5%예요. 그래서 이걸 4%로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끊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일단 잠시만 좀 참아보고요. 네.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정말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0777번님, 저는 4달러 파하겠습니다. 저도 담배 피는데요. 끊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적당히 올리면 또 사서 필 것 같아요. 사실 끊게 하려면 한 10배 정도 올려야 될걸요? 라고 하셨고 10배 올리면은 4만 5천 원입니까? 그렇죠. 549번님. 저희는 시아버님 한 달 담배 사드리는데 올리면 담배값 올리면 저희 힘들어요 하셨고 네. 4354번님 담배값 인상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싸요. 8736번님 담배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을 때 흡연율 떨어졌나요? 정부가 건강을 구실로 세금 걷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 6248번님 7달러 받고 2달러 더 냄새도 싫고 건강도 문제고 길거리 쓰레기에 물 오염까지 무조건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지금 7달러파 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자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팀장님께서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네. 담배값을 올린다고? 올리면 좀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런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좀 목표를 세웠는데 네. 아니 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떨어져요 담배값. 그래요? 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근거는 없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 4,500원에서 8,000원 되잖아요. 예. 일단 계속 줄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멈칫하면서 두 가지 필 거 한 대로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비싸니까. 네, 그래서 예. 실제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예. 오르기 전이 2014년 1년 동안 담배가 우리나라에서 43억 갑이 판매가 됐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올렸잖아요. 2015년에는 얼마가 팔렸냐면 33억 갑. 예. 약 10억 갑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씩 덜 피는 예.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거 사실 10억 값의 차이를 내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지금은 좀 익숙해지면서 다시 그 차이는 줄어들었겠지만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가격이 비싸면 사실 조금 접근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계속 네.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네.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담배 네. 언제 주로 태우세요? 저는 이제 좀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필 거 아니에요 담배를. 네. 자 우리 서민들 뭐 경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때 담배 한 대 피시면서 우리 팀장님도 좀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네. 계속 이제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또 사실은 뭐 경제도 그렇고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그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담배 많이 피우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아니,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갖고. 네, 아니 그거는 스트레스를 사실 담배로 피우 이거 푸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 좀 참고 견디고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잖아요. 예, 그 예. 잠깐 스트레스 풀고자 담배 계속 피우시다가 건강 잃을 수 있거든요. 예. 아니, 오늘 정말 의견 많이 오는데 네. 8736번님께서는 하, 저 지금 담배 피는 중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아, 그렇죠. 반찬토론 들으시다가 화가 나신다고. 3월9번님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던가요? 라고 또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7달러파냐 4달러파냐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자 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팀장님.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애연가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담배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짜리 그러니까 20개피 담배 한 갑당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841원, 네. 담배 소비세 1,007원, 개별 소비세 594원. 이거는 왜 붙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교육세가 또 443원이 붙어요. 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도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담뱃값의 73.8%가 이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애연가들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하자면 좀 흡연부스나 이런 조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담배 피는 분들의 이런 목소리도 내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비가격적 정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그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어떤 국민의 건강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붙는 세금인데 이 지출 비용이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전히 이게 한 10%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많다 하시는데 비율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비율이 아니고요. 예. 그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받은 참여자 수를 좀 볼게요. 2015년에 22만 명, 2016년에 35만 명, 2017년에 40만 명 급격히 증가하죠. 그러다가 2018년에 29만 명 또 떨어지고요. 2019년에 28만 명,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14만 명. 이게 사실은 그 흡연부스 왜 설치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예. 정부에서 금연 치료를 위한 그런 돈 같은 걸 마련을 해두고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끊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예. 참여자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피우게 권장하기보다는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위한 그런 또 돈들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계속 세금만 많이 붙여서 어디다 쓰느냐. 쓰는 데가 있는데 우린 또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뭐 맞는 말씀 같긴 한데 야, 이게 뭔가 어떤 제도나 정책 이런 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네. 그 서민들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좀 경험을 했냐면요. 감성적으로 갑니까? 아, 논리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그래요, 그래요. 이 담뱃값 인상은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줄기는. 서민들의 네. 삶을 좀 어렵게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네, 네. 길거리에서 이 꽁초를 찾아서 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아, 그것도 좀 극단적인 어떤 예시 같은데. 글쎄요. 이게 물론 네. 정말
야, 담배 한갑 이거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사실은 그런 부담을 지워주기 위한 거예요.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 좀 뭔가 끊어라. 끊어야겠다라는 예.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0214번님께서는 술, 담배 끊은 지 4년 넘어갑니다. 이유는 몸이 안 좋아져서예요. 건강과 어마요. 환경을 생각해서 담배값 인상으로 억제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아, 2047번님, 저 소심하게 제안해봅니다. 올리더라도 6천 원 선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고요. 1532번님, 야 이거는 네. 모든 그 아내분들의 마음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남편이 제발 담배 좀 끊을 수 있게 2만 원쯤으로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도 피면은 이제 네. 싸움의 발단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2만 원이면 진짜 비싸네요. 예. 예. 혹시 아내분께서 뭐 금연하라고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아, 늘 하죠. 예. 예. 사실은 그게 뭐 모든 가정에 사실 담배 많이 피우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예. 뭐 같이 피우면 모르겠지만 한쪽은 비흡연가다. 그러면은 이거 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가격까지 예. 올랐다. 그 아무래도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쨌든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한번 다툼은 아니더라도 뭐라고 하면 그걸 신경 써서 좀 덜 피우지 않을까. 그 가격을 맞춰놓고서 예. 저는 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7088번님, 기호식품 아닌가요? 왜 건강을 이유로 끊으라고 얘기하면서 가격은 올리는 건가요? 라고 하셨고 5917번님은 저에게 또 일침을 좀 가해주셨네요. 네. 성진 씨, 스트레스를 담배로 풀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우세요라고 하셨는데 봐요. 아, 저는 이게 오늘 주제가 네.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담배 피시는 분들 쪽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냥 저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 발 빼는 거예요, 갑자기? 8205번님, 인상에 찬성합니다. 네. 인상된 비용은 흡연자 금연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9174번님, 담배는 주변인들에게도 원치 않는 피해를 주니까 인상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류값 인상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좀 이번에 주류값도 네. 네,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어제 같이 했거든요. 예, 예. 그죠. 아, 이게 참, 담배는 올리지 마라 해놓고 제가 또 술값은 또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네. 문제긴 한데. 자, 그러면요, 팀장님. 네. 그 주류값 인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류값이요? 예. 네, 술 많이 드시잖아요. 주류값은 소폭만 인상하면 좋겠는데. 뭐야. 아, 알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담배가 저는 좀 더 많이 해롭다라는 해롭다. 생각이 좀 있고. 예. 아무래도 또 피해도 많이 주고. 맞아요. 예, 건강에도 예. 좀 안 좋으니까. 네. 담배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그 서민들의 기호식품인데요. 네. 이렇게 가격을 올릴 거면 차라리 담배 판매를 막아라. 이런 극단적인 의견까지도 들리는데 금연을 위한 다른 좀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금연 정책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좀 담배 가격이 싸다는 거죠. 예, 예. 싸면 아무래도 좀 더, 그렇잖아요. 좀 더 싸면은 손이 쉽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피우게 되고. 예, 예. 그건 심리적인 좀 저지선을 마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한 분 의견이 좀 와 닿았는데, 금연 정책에 그 돈을 좀 더 비율을 늘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그 2015년에 흡연율이 16.5%였는데 2019년에 10.6%까지 떨어졌대요. 예. 그 담배 한갑 가격이 지금 한 12,000원 정도인데 여기는 또 굉장히 그런 것도 심해요. 싱가포르 담배는 이제 SDPC 마크가 있는데 시내에서 이 마크가 없는 담배 피우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은 이 출처 제대로 설명 못하면은 또 벌금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출처 없는 담배 이렇게 불법으로 수입된 담배까지 피우나 봐요. 예예. 그러니까 좀 강하게 했더니 이렇게 흡연율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좀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효과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공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계속 예,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예. 8871번님 담배나 주류나 그 가격 차등제를 두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고 네.
8467번님,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1755번님, 물가에 비해서 담뱃값이 저렴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흡연하긴 하는데 20개에 4,500원이면 상대적으로 좀 싸긴 하죠. 또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네. 당장 시행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도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을 어떤 적정선으로 올려놓고 예예. 그 이후에 뭐 근데 사실은 금연 정책은 본인의 솔직히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예예. 이거를 뭐 금연 프로그램 있으니까 와서 들으세요. 그런다고 그게 뭐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이 가격 인상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보다도. 예. 그리고 요즘 사실 전자담배도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 안 나고 이런다고 청소년들이 또 많이 피우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성교육 하듯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잖아요. 예. 이 금연을 담배를 피웠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서부터 좀 계속 인지를 시키면 예. 그게 자라면서도 좀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만간 이게 그 담당 PD가 참 요 그 큰 그림을 잘 그리는 PD인데. 네. 금연 금주 전도사 국립 암센터 원장님도 지금 출연이 예정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 금요일에. 네. 굉장히 괴롭네요. 이게 PD가 좀 바뀌었는데. 아, 훌륭한 분이 오셨네요. 예, 예.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아, 훌륭한데 이게 네. 그 진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러면은 더 전문적인 분과 함께 예, 예.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좀 또 몸소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그 새해 그 금연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희가 다음 네.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문자가 온 것들 보니까 그 여론 평균은 정확히 제가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나눌 수는 없는데 7달러 파가 조금 더 많지 않나. 2부에서 한번 그 추이 저희가 공개를 네. 하겠고요. 반찬 토론을 위해서 인상파와 쪽 담배 가격 유지파로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YTN 라디오 그리고 저의 또 입장과는 좀 무관하다는 점 애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전민기 팀장님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